우리의 친구 왕기욱은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적응하게 되고 어느덧 인턴 생활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는데. 저 과장님! 왜? 저 조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조퇴야? 뭐 때문에? 오늘의 운세에 조퇴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요. 미쳤어? 예? 인턴이 조퇴하는 무슨 조퇴야? 앉아서 일해! 아따, 인턴이라고 조퇴도 안 시켜주는 우리 과장님 클래스가 너무나도 오져버렸어. 시끄러! 언제적 급식체야? 아, 죄송합니다. 됐고, 이 사업보고서 사장님한테 올릴 거니까 보기 좋게 예쁘게 좀 다듬어봐. 너무 칙칙해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저 대리님, 어? 과장님이 사업보고서 좀 다듬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. 아니, 초등학교 컴퓨터 시간에 뭘 했길래 그것도 몰라요? 그래서 정규직 되겠어요? 아, 프로그램은 다룰 줄 아는데. 그러면 좀 알아서 좀 하세요. 바빠 죽겠구만. 저 과장님, 메일로 보냈습니다. 아, 그래. 이 사업보고서 사장님한테 올릴 거니까 보기 좋게 예쁘게 좀 다듬어봐. 보기 좋게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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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. 야! 아니 생각이 없는 거야, 뇌가 없는 거야. 이 세상 어떤 X가 사업보고서를 이딴 식으로 만드냔 말이야. 김대리! 예! 확인 안 하고 뭐 했어? 아니, 하려고 행계되지 마! 오늘부터 전부 다 야근이야. 집에 겨드러갈 생각 꿈도 꾸지 마! 까도. 여보, 애들 데리고 친정 내려갔다 올게. 집 잘 보고 있어. 다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들 하세요. 아, 내일 야구 듣지 마. 특히 안기욱. 네, 알겠습니다.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. 기욱 씨 곧 정규직 전환도 있고 하니까 대충 눈치껏 삼진 당해줘요. 치지 말자. 치지 말자. 빠르다. 가. 기욱 씨, 내일 출근할 수 있겠어? 비켜봐. 안기욱, 안기욱, 괜찮아?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. 과장님이면 괜찮아.